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행복도시 건설청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발주한 교량 공사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제방 붕괴입니다. 미호천이 범람했더라도 미호천 임시제방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최초 비난의 대부분은 흥덕구청으로 쏠리게 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사전에 흥덕구청에 미호천 범람의 위험을 알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통보 내용은 재난 매뉴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호천 범람에 따른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꼭 집어 경고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미 흥덕구청은 읍면동을 포함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을별로 대피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지만 이미 우리 이제 비상근무 3단계가 발효돼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홍수경보 때 이미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던 거고. 더욱이 자치구청도 아닌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본청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관련 내용은 충청북도나 청주시 모두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행복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등을 상대로 그날 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흥덕구청을 찾아 업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가 분석을 벌이는 등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 실무자가 아닌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른 최초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